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6%나 넘게 이번엔 낙폭이 더 커지면서 낙폭을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 칩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블루칩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탐색할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대응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곰베랭코와 함께 개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 개장 전 탑3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떤 거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이제 중간 배당인데요. 중간 배당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죠. 네, 이번 주까지 매수를 하셔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 중간 배당은 이제 역대 최다 기업이 배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업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SK텔레콤 많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 결정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시즌이라든지 서우전기와 같은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제 배당은 연말에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매년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뭐 반기라든지 분기 배당까지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대 1년에 4번까지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도 이전보다는 메리트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기업의 이제 중간 배당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 또 보유 전략을 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3, 4조 원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은 2013년에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 1일 일본 사용자 2천만 명 정도를 확보할 정도로 일본에서 영향력이 높은 웹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미 지역의 사용자도 또 본격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IP 확장입니다. 뭐 영화라든지 OTT 게임, 뭐 드라마 뭐 이런 부분에서 IP가 하나 이제 성장했을 때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IP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상장을 계기로 국내 웹툰 관련 주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툰 관련 주와 게임 주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웹툰과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행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일 2024 메타버스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고 약 110개사 정도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전문 전시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핵심 기술 솔루션과 함께 생성형 AI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가공 관련된 혁신적인 AI 솔루션이 함께 공개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기업이 이제 전시 전문 업체인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외됐었던 메타버스 관련 주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중간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한 6% 더 빠지면서 또 시간 외에서도 한 1%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섹터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지 여부 오늘 뭐 파악해 봐야 될 텐데 어제부터 일단 SK하이닉스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여파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한 5% 지금 4~5% 정도 더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이 특별하게 엔비디아의 뭐 기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기보다는 수급적인 문제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국내 반도체 섹터에 있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조정을 좀 깊게 받을 때 오히려 없는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미, 조선기자재 업체들 또한 지금 어제부터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또 엔진 기업들, 한화엔진, 뭐 S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모습도 나왔고요. 요즘 이제 우량 수주 물량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조선주들은 본격적으로 실적 랠리를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상선 컨테이너선 수주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하단에 있는 HJ 중공업까지조차도 지금 컨테이너선 수주를 두 척이나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그다음에 물동 그 선박 신조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선주들은 당분간 반도체가 좀 쉴 때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출주가 어제는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지금 음식료, 화장품 이런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세 섹터가 또 같이 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